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또 영상을 이렇게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께서는 모건과 사키 중에 어떤 장교를 키울지 고민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걸 먼저 우선해서 키워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실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건과 사키 모두 중요합니다. 둘다 같이 키우셔야 됩니다. 먼저 장교에 대해서 세부 사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건 같은 경우에는 돌파 스킬로 이 집결 가능 병사 유닛 상한을 20% 상승한다는 스킬이 있는데 사실 거의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모건 같은 경우에는 돌파 스킬을 올리느니 차라리 스타업을 계속 하셔서 좋은 스탯을 뽑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레벨은 가능하시면 최대로 올려주셔야 되고요. 모건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가지고 있는 스킬 중에 출정 유닛 상한을 최대 25.5% 올려주는 스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부대의 최대 출정 유닛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장교로 알려져 있고요. 사키는 처음부터 있었던 장교는 아닌데, 새로 생긴 장교 중에 하나입니다. 사키 같은 경우에 돌파 스킬을 보게 되면, 서버 통합전, 그러니까 카오스랜드, 보이드워, 배틀 프렌지, 철혈 전장, 뭐 이런 서버 대 서버로 붙는 전쟁에서 전체 부대의 공격력, 방어력, HP가 올라가게 되고, 이거는 돌파 스킬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마찬가지로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약30% 정도 최대 올라가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사키가 가지고 있는 기본 스킬 중에 하나인 전쟁 동원이라는 스킬은 출적 유닛 상한을 3만 600명을 늘려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장교 포인트 100당 3천이 늘어나기 때문에 더 늘어날 것이고 최대 약 4만 5천 이상 늘어날 것이고 서버 통합전 좀 전에 말씀드린 배틀 프렌지 보이드 뭐 이런 전쟁에 이런 이벤트에서는 이 3만 600명의 인원 상환에 플러스 1.5배, 그러니까 약 4만 5천 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키 같은 경우에는 서버 대 서버 전쟁에 출전 병력을 늘려주고 방어력, 공격력, HP를 늘려주는데 아주 특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모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출전 병력이 사키보다는 조금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건과 사키는 둘다 출정 병력을 늘려주지만 거기에 더해서 사키 같은 경우엔 공격력, 방어력, HP가 추가로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둘다 중요한 장교니까 같이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적 전략 장교에 또 출정 유닛을 늘려주는 블루 장교 중에 하나가 가파더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 가파더는 보시는 것처럼 출정 유닛 상한을 6.66%, 물론 이거는 장교 능력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늘어나지만 결국 보라색 장교의 능력치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조금 이런 장교 조각들이 나오기 때문에 쉽게 레벨업과 스타업을 할수 있어서 사용을 하게 되지만 결국에는 게임을 길게 보신다면 보라색 장교인 모건과 사키를 레벨업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가파더 같은 경우에는 금방 그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모건과 사키는 같이 키워야 된다. 같이 스타업을 하고, 같이 레벨업을 하고. 자, 보이시죠? 대부분의, 제 장교 중에
전투장교는 대부분 레벨이 높습니다. 전투장교들 거의 55에서 뭐52 사이고, 전략장교는 다 55입니다. 그래서 맥스 레벨이 55니까, 전투장교와 전략장교에 집중해서 좀 투자를 먼저 해주시고, 그리고 특훈, 내정에는 굳이 레벨업을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경험치가 남아 돌아서 찍을 데가 없게 된다면 그때 올리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건과 사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